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삼관왕을 하셨다는 소문이 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넘버3에서 또 삼관왕까지.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는 이제 지난번 건 이제 그거고요. 국정원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냥 문화부에서 그 도서 있죠. 그 도서전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우수 도서로 선정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빼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빠진 거. 그게 있고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 제 트위터를 또 그러게요. 청와대에 또 보고를 하셨더라고.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아우 좋았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좋았어. 입지절인다. 입지절. 동급 내가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네? 동급 연예인은 또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이효리랑 같이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거예요. 462건을 그 SNS 활동한 거 462건을 이제 사찰해갖고 일일 보고를 했잖아요. 사람은 또 33명이야. 그 사이버 사령부가 뽑은 33명의 독립투사. 우연히도 숫자가 저는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 거기에 있어요? 넘버3에 이어 삼관왕. 그랜드 슬램.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어깨 힘 좀 빼고.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이런 걸 슬쩍 깨닫게 되네. 예. 두 분은 뭐 리스트에 혹시 들어간다면 어디 리스트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글쎄 뭐. 뭐 저는 화이트 리스트라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거기도. 없어요. 좋습니다.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 치열했던 법정 공방 끝에 외부자들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속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의 원활함,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라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을 비춰볼 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의 현재 열성 지지자들의 행동을 비춰볼 때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변호를 잘못했다. 왜냐하면은 변호인단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계속 지지 끌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밝혀야 될 게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까 안 원장 말씀대로 이거는 구속을 연장해서라도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이 법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법의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 광화문에서 이제 쭉 걸어서 가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구호를 외치나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구호를 들었는데 이미 그 태극기 집회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는 주가 메인이 아니라 서브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메인 구호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 문재인을 탄핵해라. 이게 구호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박근혜는 무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는 세 가지를 따집니다. 즉 구속 연장,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연장할 때 첫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두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세 번째 사안의 중대성. 근데 이번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주합니까? 하는데 도주를 협의로 보면 실제 도망가는 걸 도주로 보고 광의로 보게 되면 재판에 안 나오는 것도 재판부 입장에선 도주예요 일종의. 아 광의적으로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요. 예. 재판에 안 나오는데 아니 법원 구치소에 있는데도 엄지발가락이 아파갖고 말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런데 집에 가 있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집회 지지자들이 네. 집 앞에 있어서 못 나가겠다. 그럴 때마다 헬기를 띄웁니까? 강제 구인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이것은 도주의 우려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첨가 추가가 되는 게 공범들과의 형평성입니다.
한 조직 전체 공범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주범을 석방을 하고 종범이나 다른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뭘까요? 그냥 한번 예상해보자면 뭐 틀려도 좋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음모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음모의 희생양이다. 저는 그 무죄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지 않고 저 이제 또 같이 감옥을 살아온 사람 심정에서 이 공감이 되잖아요. 저렇게 얘기할 땐 난 무죄다 해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재판하면 99.9%가 본인이 무죄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해요. 그게 감옥이라는 데가 이상하더라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죄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딱 그 무죄가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재판부가. 이분이 이제 그때 탄핵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현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심리적으로 저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때도 보면은 전혀 자기가 탄핵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흔적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무죄가 분명하다. 무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 그때 일 지금 끝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박 대통령은 뭐 본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정에서는 많은 피고인들 다 억울해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아랫 사람들 책임이 없다.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안고 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들 대변해서 지금 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 위에 대한민국 미래를 맞아요. 걱정하는 사람들 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고일지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고를 갖다가 9시 반에 받았다고 하면은 대통령 45분 동안 뭐 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5분 만에 첫 지시를 내렸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책임이 누구냐면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줄을 규정이 있는데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갖다 뭐냐 행정안전부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월호의 이 모든 구출의 책임을 갖다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 책임을 벗어주기 위해서 규정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거쳐가지고 행안부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얘기를. 그렇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 누가 했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먼저 국회에 나와서 하죠. 그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걸 또 규정을 고친 거예요. 그 특검 받냐 마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대통령이 7시간을 누냐 마냐였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씩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잖아요. 대통령이 7시간을 갖고 왜 그렇게 끝까지 막았을까? 그다음에 두 번씩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 시작 시점서부터 서류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7시간 동안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그 내용들은 처음서부터 이것이 정말 맞았던 건지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30분을 좀 45분 동안 방기했어?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10시 15분 지나서도 그 이후에서도 사실은 아무 대책을 안 하고 있었을 위험성이 무척 높은 근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볍게 30분의 문제가 아니라 30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누구의 지시였겠느냐. 비서실장 지시죠. 김기춘 비서실장.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맞췄다? 카운터파트를 딱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통령을 커버해 주느라고 30분을 뭐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 책임이 돌아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국회에 나가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뒤늦게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규정까지 바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이거고 이분이 사실 이분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비서실장이 카운터파트 나와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면요. 어차피 추정인데 김기춘 비서실장보다도 앞뒤가 똑같은 그분 같아요. 아, 우요? 우일 수도 있지. 아, 우는면 나중에 국회 그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그 행적을 일일이 다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투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른다는 그 모른다는 뉘앙스가 나왔어요 그때. 네, 모른다고 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기춘 실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우네. 행정부령까지를 선대면서 할 수 있는 건 비서실장밖에 없어요. 이게 수석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야 이거. 무용수석은 아닐 거라고. 내 추측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어. 일부 단체에서는 뭐 하필이면 구속기한 연장 뭐 관련된 시안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국감 시작하는 날에 이렇게 발표를 한 정황이라든가 뭐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는 9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발표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연휴 다 지나가지고 발표했느냐 이런 이제 야당의 지적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은 이거를 청와대에서 정말 크게 한번 이슈화 시켜보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금 책임 여당으로서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죄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사실 세월호의 침몰과 동시에 저는 박근혜 정권의 침몰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잘한 일을 이렇게 고쳐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대로 30분을 조작을 했다? 그러면 어떤 거대한 조작이 더 많이 있었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보수 정치인, 뭐 진보 정치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네. 되길 바랍니다. 어느 법에 저축 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데 대해서 과잉 반응을 난 보일 필요가 없다. 검찰.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이야기, 또 청와대를 위해서도 결국은 청와대가 부메랑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걱정해야 될 때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어? 맞아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이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안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저는 엄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대한민국 여성을 공포에 떨게 만든 생리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생리대 문제가 문정부 첫 국정감사의 이슈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년 동안 대책 없이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게 불안전한지 모르는 상태로 이거 계속 써야 됩니다. 이 생리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참 껄끄럽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감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기본 인식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건 단순히 여성의 문제 또는 깔창 생리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또는 배설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당당하고도 당연한 생리의 문제예요. 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여성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일 남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 국가가 남성 생리일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재정을 하고 평생 생리대를 국가가 이제 제공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산점 조망.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 남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면서 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여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생각의 차이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국민 위생의 문제, 본연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뭐 국감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이제 생리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생리대 가격 문제.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가난한 소녀들이 뭐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죠. 학교도 못 가고 그렇죠. 생리할 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의제였던 건 맞아요. 그동안 사실 미국에서도 얼마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생리라는 이야기를 못 쓰고 그냥 뭐 매직 마술이라는 표현으로 두리뭉실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가 생리를 한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뒤늦게 남아
이 문제를 까놓고 여성들 불편함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음지에서 다루고 음지에서 거론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양지에 내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결과가 그때 나왔던 거죠. 11종의 생리대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약 200여 종의 굉장히 몸에 해로운 물질 발견이 된 거예요. 검출된 물질 가운데서는 이른바 암을 유발시키는 벤젠까지도 그렇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마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2014년에 미국에 이런 시민운동단체가 있어요.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WVE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미 2014년에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리대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느닷없이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보건시민운동단체들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2-3년 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그 나라의 제품들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생리대 제품이란 게 거의 세계적으로 이게 요즘 프랜차이즈가 돼갖고 제품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원료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 되니까 그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하루에 7.5개씩 매달 7일씩 써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운동단체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VOCS라고 VO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몇 개를 조사했냐 그랬더니 10종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총 84종인데 그중에 10종만 하고 나머지 74종은 뺐다는 거예요. 조사 방식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성 신체 부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똑같이 조사하지 않고 구강으로 흡입하는 것에 독성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조사란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사실 시민단체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게 3월이에요. 이분이 이제 김만구 그 교수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어떤 특정 제품 얘기를 해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들이 그냥 당장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고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막 사이트에다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글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리니까 나도 그랬네 하면서 점점 이게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단체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받으니까 3천 건이 넘어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 몸이 증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반응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커졌고 그러니까 사실 식약처의 태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런 교수가 와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들이 볼 때도 좀 약간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들어갔어야죠. 조사했어 들어갔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거 검출된 것만 가지고 뭐 유해성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린 거라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간에 자기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상태거든요.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이 어떤 영향을 입혔는지 역학조사를 해봐라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 거기에 대해서는 노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역학조사한 나라 전 세계 없습니다. 맞죠.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안 했으면 이게 역학조사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전 세계적으로 위생 선진국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 데도 안 했지만 해보는 거예요. 자 생리대에서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그렇죠. 발견됐다. 그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재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 책임이 있는 식약처인 거예요. 식약처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뭐 그 릴리안 이거는 오히려 괜찮고 유한 킴벌리께 더 문제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든가 조사 과정, 조사 방식, 그다음에 조사가 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식약처의 어떤 발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혼란스럽고 그러면 혼란스럽다는 거는 곧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가와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본연의 생리 현상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돈을 벌어왔던 제조사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 강원도 팀에서 발견한 것보다 식약청에서 발견한 게 2.2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나왔다고 식약청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대 측에서는 이런 벤젠 같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왔다. 그 때문에 여성 몸에 위해할 것이다.
라고 했고 식약청에서는 국제 기준에 볼 때 이것이 범에 위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생리대를 착용한 다음부터 몸이 이상하다 나니까 일단 거기에 정부는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식약청은 식약청 나름대로 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약청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약청을 발표하더라도 사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과연 신뢰가 축적이 됐더라면 식약청 자 걱정 마십시오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이 조금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네. 그 여성환경연대 그 이사가 또 그 유한 킴벌리 임원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착 의혹 쉽게 말하면 경쟁사에서 이 제품을 뭐랄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유착을 해가지고 무슨 청탁 연구를 한 것처럼 지금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 이런 의혹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렀는데 국감에 불렀는데 이 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리대 안전성에 초점이 가 있느냐 아니면 이 유착 의혹에 가 있느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그건 이제 여성단체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와 그 유한 킴벌리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성단체의 부도덕성 이런 걸 갖고 따로 얘기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생리대 안전성의 본질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생리대 안전성을 도대체 식약처나 이 정부가 얼만큼 위기감을 갖고 이걸 조사를 했냐 이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걸 따지니까 정작 책임자들은 여기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원인이라는 게 예컨대 지금 여성들이 생리대를 차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생리대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금방 갈았는데 굉장히 오래 차게 된 거예요. 오래 차면 사실 거기서 이제 균이 번식하잖아요.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생리대의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리대를 쓰는 기간이 장기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위해 물질이 나올 수 있고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성이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 식약청에서 했던 게 남성의 눈으로 이 생리대의 위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진 교수님께서 제기한 건 여성들이 생리대를 너무 오래 장기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건 사용자인 여성에게도 합리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갈 수 있고 이거는 많은 우리가 이제 외국의 경우에 이제 이런 소비자 소송에서 회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저는 정말 여성의 시각, 사용자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비품을 쓰는데 여성의 생리대처럼 그렇게 민감하고 정말 밀착되어 있는 맞아요. 소비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기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완경을 하기까지 거의 한 40년, 막 35년 동안 쓰는 매우 중요한 그 소비품이라는 걸 우리 그 국가가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식약처장이라면 제가 그 자리를 노리는 건 그거 아닙니다. 식약처장이라면 정말 처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우리 실험에서는 문제는 이런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여러분께서 물을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식약처의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예. 정부가 지금 식약처는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대규모 하려면은 보건복지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는 딱 빠져 있습니다. 어? 뒤짐지면서 이거 괜히 개입됐다 욕만 먹는 거 아니야? 또 국회 가서 쫓겨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거기도 관련 부서입니다. 사실 이때는 모두 나와가지고 자 역할 분담하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식약처만 총리실 산하니까 총리한테만 식약처만 깨지고 있어요. 지금 깨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까지 네. 같이 달려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이 문제의 그 핵심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늘 이제 이 힘있고 강한 다수의 것에 먼저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그야말로 소수고 마이너리티라고 소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것은 정말 이 무슨 큰 문제가 있더라도 제약회사에서도 개발을 늦게 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돈도 없고 남성들에 비해서는 그 약을 사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생리대 문제도 아마 식약처에서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봤던 거는 아 여성들이 남에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하는 그 분야의 소비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를 머리 쓰게 하지 않고 뭐 속 썩이게 하지 않을 거야. 큰 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남자야. 그렇죠. 그럼요. 300명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저기 여성 그 비중이 23%인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늘 소외되고 늘 가볍게 보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뒷전에 있던 여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생리대 문제는 정말 우리 본연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에이즈가 그렇게 창궐하고 그랬을 때 그 약이 매우 늦게 그다음에 제약회사들이 소극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왜? 에이즈 환자들 중에 그렇게 부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영국 보건국에서 별안간의 국민들이 이형 간염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 데이터를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형 간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해외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60명을 추적하면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네덜란드 독일산 돼지고기와 햄에서 이형 간염의 원인이 나온 거예요. 이건 민원도 없었습니다. 보건국에서 알아서 추적해서 결국 이형 간염의 원인을 잡고 국민들을 이형 간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치유법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왜 식약처가 꼭 민원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우리나라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 사고 터진 다음에 모범 답안 말씀드릴게요. 유해한 성분이 나왔으나 기준치 미만이므로 유해하지 않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 그럼 왜 이런데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정이 없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국회에다 툭 넘겨요. 자기들은 빠지고. 근데 막상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검사 정규적인 검사 방식으로도 잡을 수 있었던 자기들의 책임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특히 생리대 파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예. 정의당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당원이네. 그러니까 유일한 정치인이야 지금.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유일한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을 안 해본 유일한 정치인. 우리 진중호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선과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컬러링.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심 대표님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평당원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당대표, 대표된 지 석 달 된 반짝반짝 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생리대에 관련한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식약처에서 생리대 검사를 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생리대가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믿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소비자들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를 할 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질환하고 그 위해성의 관련성 이게 지금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이런 질환을 겪게 됐는지 어떤 위해성 때문인지 이게 없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성분 분석을 하면서 생리대 제품 안에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 한종만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리대는 여러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얗게 만드는 표백제 그다음에 날개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부분에 접착제도 들어가고 향료도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다른 성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거죠. 그 휘발성 유기화물질도 전체 보면 84종인데 그중에 10종만 조사했다라고 하는 게 여성단체들의 불만사항이더라고요. 네네. 나머지 74종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식약처에 있나요? 식약처 자체가 이 전체적인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할 때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금 환경부가 주관 업무가 되어서 복지부랑 식약처가 함께 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이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 요구를 했고요. 예. 일단 그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90일 정도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전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학조사를 환경부가 주도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는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그 한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어떤 성분 때문에 여성에게 실질적인 인체 위해성을 가했는지 그걸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여성들이 생리대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를 판매하기 이전에 기업이 역학조사가 아니라 임상실험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에게 아주 민감한 부위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어떤 검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혹은 그 조사하면서 봤던 여성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 무슨 문제든가요? 첫 번째로는요. 그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이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생리대가 한 3개 그 업체가 생리대 전체 시장의 7, 8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값이. 그래서 이 비싼 값을 감수하고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믿고 이걸 써왔는데 이게 나한테 유해한 그런 물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여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그 나타났는지 잘 몰랐던 그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던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난소난종이라든가 복강내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들을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 이 생리대 문제는 이걸 단순히 인구 절반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 여성들이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딸이죠. 그리고 대부분 출산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몸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판되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사실은 분노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요. 이 생리대 네. 파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닮은 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 이유는 네. 무엇인가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는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을 먼저 생각했다. 이 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했던 회사는 가습기 재난이 터지고 난 다음에서야 안전성 자료를 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전성 자료를 낼 때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 작성을 해서 부풀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은 기업들이 아 그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입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업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또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뭐 사고 범위를 축소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습기가 집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다 썼는데도 이제 집에서 사용한 가습기 피해에 대해서만 살펴봤던 것처럼 네. 이번에 생리대도 특정 제품만 막 축소시키려다가 그다음에 문제가 커지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럼 이번 생리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으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생리대 판매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산품인 의료기기조차도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리대는 의약예품인데도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기업이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해서
정부는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환경부에서 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정의당 이정미 대표께서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현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이정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생리대를 뭐 더 철저하게 실험을 했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여성들이 문제가 되는 생리대를 통해서 겪었던 그 증상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밝히는 게 저는 더 중요했다고 그렇죠. 봐요. 생리대 자체의 문제만 밝히게 되면은 네. 사실 그래가지고 드러나는 유해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식약처는 물론이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시스템화를 했다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준 그 명확하게 몇 가지라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좀 빨리 배워서 좀 더 긴장감 높게 이 제도를 좀 만드는 거 하나. 오히려 더 나중에 신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보다. 우리나라에서 배워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 기준을 만들면 네. 사실 뭐 외국에서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준을 하게 되면 이게 표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역학조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년에는 제7공화국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공감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그 대선 과정 속에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탄핵 직후에는 또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그때 뭐 헌법 읽기 열풍도 불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약 70% 이상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흥미로운 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94.2%. 94.2%? 예, 예. 거의 뭐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때 굉장히 성급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단임제 5년짜리는 그때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상임이 5년씩 해먹기 위해서 임기를 굉장히 짧게 했다. 라는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어찌됐든 3인 가운데 2명은 그걸 했죠. 나도 못했네. 그러니까 DJ. 맞아. 나만 못했어. 그분만 못했어요. 부무총리 했었죠. 네. 어찌됐든 DJ 때까지, 그러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야,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었는데 역대 대통령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대개 선거 때는 공약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참모들 말리겠죠. 또 본인도 우려합니다. 왜? 개헌이라는 것은 모든 이슈의 블랙홀입니다. 쫙 빨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들 공약을 해놓고도 그걸 거부했죠. 그러다 이제 집권 말기쯤 되면은 지지율이 던집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개헌을 던졌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잘라버렸죠. 나쁜 대통령이다 하면서 당시 야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초창기에는 못하겠다. 그러다 이제 임기 말에 하려고 2010년도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서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이제 강력한 대권 주자들은 현재 5년 단임제 제일 좋은 거예요. 응? 이처럼 강력한 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개헌해가지고 내 권한을 왜 딴 사람 나눠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반대를 했었죠. 87년 9차 개헌할 때까지 48년서부터 87년이면 39년이거든요. 이때는 보면 이제 유신 때 많이 개헌을 했던 거고 평균 그때 보면 4.3년 만에 한 번씩 개헌을 했는데 무척 빨리 한 겁니다. 87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권력 구조 개편을 정치권에서 했지만 그 열기는 사실은 국민들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적 정신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재 그다음 뭐 국정감사 부활 이런 등등이 민주적 질서가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30년 많이 쓰긴 썼지만 쓸만한 제도이긴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정치 권력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꿔야 될 시점은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몇 가지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87년 체제가 사실
직선제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장기 집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조차도 자기 단임제로 만든 거예요. 7년 단임.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5년 단임으로 기간만 줄여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1년, 2년 다스리고 곧바로 레임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있는 그 국정 수행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연속성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수당에서 그 민주당으로 왔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왔다가 또 다시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4년 중임제로 가도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 반대 이유예요.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센 겁니다. 옛날에 급하게 직선제만 하느라고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있었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그 잘못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해소해줘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런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자치하고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117조에 따르면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중앙에서 법 정해주면 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단체예요. 이게 사실 지방정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치조직권하고 자치의 그 입법권, 자기들도 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재정권까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헌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관이 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다라는 걸 어떻게 성평등으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정의당에서 얘기한 동물권을 보장하자. 동물권 조항을 늦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전문에다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국은 여야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죠. 동일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국회의장실에서 추석 전에 여론조사 를 했는데 부분적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65%가 나오고 네. 전면적 개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한 31%쯤 나옵니다. 권력 구조로 넘어가서 보면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70%쯤 나와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5년 한 번 수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 나오고 네. 대통령의 권력과 책임 총리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 집적 문제 이게 또 한 20%에서 30%쯤 나오고 그런데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원집정부제하고 내각제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 작가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제 그리고 네.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좀 간단하게 대통령제는 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국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단점은 뭐냐?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독재로 흐르기가 굉장히 쉬운 제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을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외교의 수반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내치, 국내 정치는 사실상 총리가 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인 권력을 보면 총리가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의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쨌든 권력이 나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라든가 또는 권력의 남용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각각 다른 당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정적인 경우라든가 이러면 아주 극렬한 싸움으로 지난한 국정이 지리멸렬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원 내각제인 건데요.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다수당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다수당의 총리는 내각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신이라고 하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 부대신까지 다 국회의원들이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국정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 수업을. 그래서 잘 이 제도가 유지가 되면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원내각제. 그렇죠. 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대표가 직접 다 행정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실정을 했다. 이러면은 국회를 해산하고 나서 다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이 개헌과 관련해서 62개 항목을 나눴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 항목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중에서도 합의되고 있는 게 아직 30개가 못 돼요. 아직 절반이 합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나머지가 이제 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직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또 가장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인데 권력구조는 아직 논의도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죠. 현재 이제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것보다는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에 재밌는 게 정권을 집권하기 전에는 이혼 집정부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집권을 하고 나니까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4년 중임제 하자는데 내가 반대하는 거 대통령 권한을 끄집어 내리다 하니까 말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는 쉽게 타결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많은 걸 내려놓는 결심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고 현재 대통령은 어차피 그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헌법 128조 2항에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 중임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대통령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현재 대통령이 되려면 한번 쉬면 돼요. 그렇죠. 한번 쉬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찬스네요. 지금이 찬스예요. 찬스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투표는 좀 쉬워요. 투표권자 25%만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를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 4년 중임제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네. 국회는 여론조사를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7, 80%가 이원집정부제하고 내각제로 다 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통과시켰다? 통과시키려면 국회를 먼저 통과시켜야죠. 국회를 지금 못 넘어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총리의 지명권을 과연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이냐 따라서 이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명백히 총리 문제 하지 않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뒀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다면 권한이 좀 축소된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국민들 사실 내 손을 뽑기를 원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타협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인가 그래서 뭐 그렇죠. 대통령이 국회 예산권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점에서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되는 게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보게 되면 너무 막강하니까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한다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협치의 정치가 화해의 정치에 부활해요. 뭐냐면 대통령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의 다른 총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코아비타시온이죠, 이른바.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는 총리가 협치를 하는 겁니다. 예.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은 협치는 좋은데 제도화 시켜지지 않으면은 협치라는 게 어려워요. 진짜 프랑스에서 옛날 짝시랑 총리 시절에 그 당시 자기가 총리가 EU 총리를 하면 자기가 나타나요. 그럼 미테랑 대통령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EU에서 전체 정상회담을 하는데 총리가 나도 가야지 왜? 내가 내정은 다 하는데 EU 문제는 내정 문제 아니야? 어? 하고 나타나니까는 미테랑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EU가 더 깝깝해 버린 겁니다. 프랑스만 이 자리를 두 개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EU 총회 EU 정상들 회담을 하면은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두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총선하고 대선을 그 일정을 맞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동거 정부가 나올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어요. 7년인데 과감히 작실하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년을 임기를 줄여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임기가 5년으로 맞췄어요. 그러면서 의원들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먼저 있고 곧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기를 몰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대통령제는 굉장히 왜곡된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채택한 가운데서 선진국다운 선진국은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후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다 의원 내각제예요. 사실 왜 민주주의 정치 발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국민에 넘어갑니다. 국민에게 넘어간 권력은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서 나온 선출된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이 의회로 딱 선출된 의회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선출된 대통령제와 선출된 의회가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 발달에서 나왔느냐? 미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나온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처음에 이제 영국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연방들이 다 있어. 각 주가 다 하나의 국가야. 이걸 묶기 위해서 누군가 구심점 하나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럽식의 왕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권한을 계속 몰아주면서 현재 미국식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만든 게 대통령제예요. 그런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중남미가 다 받아들이고 아프리카의 신생국이 받아들이고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의 식민지가 아닌 국가들 묘하게 대한민국이 된 거죠. 이런 나라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헌을 할 때 이런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과연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그 투쟁,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원내각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우리가 흔히 뭐 절대적인 사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 기형적인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 구조라는 거는 어떤 거는 내각 책임제의 그 이 요소도 있고 어떤 거는 이원 집정부제의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권력 분산이라는 대명제 아래 좀 다듬고 깎고 제대로 된 한 그릇을 우리가 법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의원 집정부제를 모 당은 지금 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마음속으로 내각제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 책임제가 참 우리나라 제도에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이죠.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JP도 옛날부터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최후 결정권자가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리더. 통일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가 필요한데 대통령의 권한은 아주 과감하게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원들 자질이 높아지고 자질이 높아야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 신뢰를 얻어야 네. 되는 건데 이제 의원 내각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각 정파가 네. 그렇죠. 연정이 그리고, 예. 연정이 가능해지면서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소수 정파도 연정에 들어가서 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기 그 정치적 포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의원대가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은 1. 강한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뭐 그동안의 욕구 또 남북의 대치 상황 게다가 이제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 됐던 그런 욕구 이런 것이 맞물린 겁니다.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엉터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한테 의원 내각 해놓으면은 뭐 생선한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 내각제에서 이제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가 환상적이죠. 제가 독일을 보고 왔으니까 선거제도도 환상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나라 이걸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이런 선거구제 이게 또 개편되고 비례성을 강화한다라도 독일 수준이 또 안 될 거란 말이죠.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지역 맹주들, 지역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은 난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꼴 날 것 같아. 양날의 칼입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수준도 되지 않는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장관하고 돌아가면서 총리하고 의원내각제 가장 큰 장점은 다당제 구조가 되면서 연정이 될 수 있는 이 그 의원 선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다음에 의원 내각제로 가면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다. 뭐 항상 이렇게 뭐 개헌 얘기가 나오거나 선거 때만 되면 선거구제 개편 뭐 이래가지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개헌 이슈 중에도 이게 있던데 사실 좀 의원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예요. 그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지역을 한 지역으로 하고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선거구는 지역을 넓게 해서 그 지역에서 2명 내지 5명 정도를 뽑으니까 한 당에서 후보가 2, 3명씩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선거구로 가게 되면 5명 이상
예를 들어서 부산 한 두 개 정도 선거구로 나눠서 18개 있는 걸 9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한 지역이 선거구로 넓게 하고 이 지역에서 각 당이 몇 명 정도 당선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숫자를 민주당은 5명 내고 자유한국당도 한 5명 내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당선되는 이렇게 되면 지금 소선거구보다는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받는 당의 비율만큼 의석수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그 정치 발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소선거구보다는 중대선거구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선거구제는 좀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중대, 좋죠. 권역별 비례나 중대선거구 그래야지 인물들이 뽑히죠. 그렇죠. 지금같이 정말 동네에서 구의원 하기도 벅찬 분들이 맞아요. 계속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친박당이 깃발 꽂고 더 국회의원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박당이라는 게. 친박연대는 또 뭐야. 친박연대가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6.1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묵은 개헌론이 자 이번에 진짜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시대적 변화에서 지금과 같은 헌법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의 분산을 원해서 저는 필요성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성과를 얻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합의 자체가 어렵고 국회라는 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맨날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 합의가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듣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예 그 제일 야당의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방 선거 전까지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아직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제일 야당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그 개헌안을 결의를 합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끝까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니 작은 성과라도 주기 싫어서 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도 개헌하자고들 그렇게 서둘러 놓고 이분 생각은 지금 통합된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여당과 1대1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여기 개헌이 들어오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이 정부의 여당의 성과로 간다라고 하는 우려를 보는 거지. 그렇죠. 국민들 여망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개헌을 바라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 넘어가는 정당이 탄생하거나 혹은 그 성향의 정당이 200명이 넘는 석에 오기 때문에 2020년에는 개헌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권력 구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합의된 내용, 인권이라든지 경제부자라든지 현재 바뀐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맞춘 일부 조항의 그 작은 개헌은 국회도 의지가 있다. 국회도 사실 국회 개헌특위도 뭔가 했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또 대통령도 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뭐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붙여가지고 그런 의미의 개헌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구조를 포함한 큰 의미의 개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정치권 시계가 내년 6월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참 중요한 게 많지요. 아, 그중에 가장 먼저 지금 이게 출사표 던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자, 이게 전남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서 나온 얘기입니까? 박지원 대표가 오늘 라디오 출연을 했어요. 네. 이제 나를 출연해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을 샅샅이 돌아다녀봤다면서요 네.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했더니 확대 해석한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실 말 애매하게 했는데 이건 정치인들의 말치고는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예요. 현재 박지원 의원은 목포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때는 목포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남 지역 전체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전남 지사의 직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확인했고 또 이와 맞물려서 이제 현재 국민의당의 이른바 지도자급들한테 다 나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손학규 서울시장, 안철수 부산시장, 천정배 경기지사, 정동영 전북지사 나가면 나도 전남지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그 전남지사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을 한 것이죠. 본인의 출마를 출마의 명분과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분들은 느닷없이 있다가
정동영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자, 이번에 그 전남 도지사 후보가 되는 순간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승부수를 그 띄우지 않으면 본인이 2020년 국회의원도 다시 되기 힘들다. 정치 생명이 연장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했을 거고, 지방선거는 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유독 다른 선거와 다르게 개인의 개인기가 많이 발휘되는 선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기도, 본인의 능력 이런 거로 전남도지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당내의 경쟁자도 누르고 2020년에 정치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는. 근데 이제 당에서 뭐 지금 은퇴해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있을 것까지 대비해서 다른 노회한 정치인들을 쭉 놓은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의 박지원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재밌는데? 임종석이 됩니다. 예? 가능하죠. 비서실장이요? 예. 임종석이 나가는 순간 노회한 정치인과 젊은 세대를 붙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의 판을 박지원, 임종석 이 판이 김매치. 전체를 잡아갈 가능성이 김매치네요. 예. 나머지 지역들인데 그건 좀 천천히. 빅매치네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매치라고 봐야죠.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동안에 이제 뭐 반문 정서도 이 때문에 고생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다가 텃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유권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저는 박지원 그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도 했고. 근데 이제 좀 충분하지 않은가. 응? 박지원은 이너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저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회함 대 젊음, 또 이제 민주당 대 국민의당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박지원이라는 한 정치인이 상당히 이렇게 그런대로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당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인지도라든가 이런 개인기라든가. 저 박지원이요? 있죠. 그래서 빅매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에 지금 80%가 넘는 그 광주에서는 네. 80%가 넘는 지지율인데 그러나 이 지지율은 가상의 수익이에요. 이 수익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이 적자고 민주당의 지지가 호남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방선거 때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젊은 주자들이 못 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이 전남지사로 나가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죠. 또 여기서 그 가장 큰 지분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낙연 총리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배후에서 있고 젊은 임종석 후보가 나가서 국민의당의 그 세를 꺾는다? 이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서 무척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의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전국적 지지율이 지금 5% 나온단 말이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저기는 뭐 민주당은 60%가 넘고 저쪽은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 1 차이란 말이죠. 4대 1, 5대 1 차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소수 정당에 봐서 알잖아요. 고공 플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뭐 예컨대 당의 낮은 지지율을 그나마 메꿀 수 있는 것은 그 인물, 그나마 알려진 인물들을 내세우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지원 전남 나가고 그다음에 정동영 전북 나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안철수 부산 내보내고 뭐 손학규 서울 내보내고 박주선인가 그런 광주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게 선거에서 이기는 것 나기보다도 그냥 블러핑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당의 존재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당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실현이 될 가능성은 없고 지금 박지원 그 정말 정치 10단 내지는 이 고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서 또 다른 카드가 적어도 한 두 장 내지는 세 장쯤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정치한 거죠 이번에도. 자기 정치한 거. 무슨 말씀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뭔 얘기예요? 이거 좀 풀어봐요. 좀 풀어봐야 알지. 술을 넣는데 할 거예요. 이세들이 쏟았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요새 이렇게 그 저기 우리 인터넷 쇼핑 쇼핑몰 같은 데 보면 핫딜 같은 거 뜨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 약간 지금 이번 라디오 인터뷰가 네. 그러니까 출사표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강하게던데. 나한테 뭘 줄래요? 이거에 대한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면 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당내에서 말씀입니까? 아니 뭐 그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어차피 민주당에서 나온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아니 풀어줘. 민주당에는 지금 그 광역 기초 특히 이제 기초 이제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 후보들 군수 후보들이 20명 30명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버티고 있는 한 당대당 통합은 안 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들을 빼놓고 지역 호남의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자기 이 지방 의원들 이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주당으로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국민당 국민의당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네. 어찌 보면 또 다른 한쪽으로 발을 살짝 담그는 게 민주당에서 나한테 러브콜 보내갖고 가야 될 사람도 있으면 하나의 그룹핑을 하는데 예.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거죠. 아 이제 좀 쉬우게 풀어주세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자기 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밑에 광역 의원이나 그 기초 의원들 한 명도 없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못 치러요. 못 치러요. 그냥 은퇴해요. 그냥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자기가 네.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그 지역의 어떤 맹주로서 조직 유지하려면 지방선거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취임 100일을 넘긴 홍준표 대표의 마음도 바빠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표직까지 내건 야심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승부수 내용이 뭡니까? 승부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나는 그렇게 펌프질을 했었는데 여섯 개 광역단체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섯 개 광역단체장이 네. 지금 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자리 그냥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그걸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하고 네.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인천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부산이나 경남도 이게 또 만만한 건 아닌데. 아니 이게 대표직을 걸고 뭐.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아니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네, 아니면 말고지. 네, 지방선거 끝나고 아니. 물러나는 대표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물러나요. 대부분.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물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마당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서 뭐 전열을 가다듬고 또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러나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서 이기면 안 물러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질 것 같다는 거죠. 특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인천하고 부산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본 게 아니고요. 보수야당 통합을 겨냥하면서 던진 수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 갈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자 너네 정당에 자강론을 피는 사람들은 나처럼 결기가 있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치러야 돼. 라고 하면서 통합의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던지는 그 함의가 더 커요. 예. 어찌 보면. 만약에 못 이뤄졌을 때는 또 책임에 대한 것도 아니, 나는, 볼 수가 있고. 나는 사직생으로 그렇지. 달겨두는데 예. 계속 분리돼서 싸울 거야? 언제까지 합당 안 할 거야? 홍준표 대표의 보수 대통합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중통합으로 갈 거라고 봐요. 보수 중통합. 중통합은 또 뭡니까? 그럼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자강파가 일부 남아있고 소수파로 남아있겠죠. 다수파는 다시 14명 복귀하듯이 복귀하는 포맷으로 통합의 길이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 보수 중통합 정도의 포맷을 짤 것이다. 네. 이미 홍준표 대표하고 그 김무성 전 대표하고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이미 견적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굳이 전당대회도 할 필요도 없이. 네. 어? 전당대회 전에 네. 나오겠죠. 그 전에 아마 굉장히 다른 그 변화가 지금 그 당대당 통합은 좀 힘들고 거기서 이제 그 자강파들 몇 명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남아서 정의당처럼 우리도 해볼래요.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명분을 좀 줘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몇 가지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그다음에 최경환하고 이제 몇몇 그 이른바 골수 친박들의 징계 이런 게 좀 선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아니 일단 흉내를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박들 중에서도 최경환하고 이제 딱 두 명만 응? 사실 수청은 최경환만 했지 나머지는 또 그냥 두고 그럼요. 어? 그렇지만은 어쨌든 구색은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속된 말로 면피는 할 수 있게 그런 걸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말이 슬슬 바뀌는 게 굴뚝 같죠? 뭐 굳이 뭐 이 사람들 꼭 쫓아내는 게 무슨 전제조건은 아니다 또면서 말이 또 슬슬 바뀌어요. 자, 여기... 출당이 아니고 네. 출당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타협을 할 수 있겠죠. 그 일선 후퇴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무나 당의 정책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거로 이런 쪽을 갖고 뒤로 빠지게 되면 명분은 다 세워주는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날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아니 김문석 최측근은 아니고 복심 복심 더 센데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 정말 측근은 옆에 있지만 복심은 안에 들어있잖아 대단한 게 김문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원장은 복심 아니라고 하나 어 되게 도도해 도도한 되게 도도해 아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이 정치 전문가들이 방금 봉도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존립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선거 이기지 못한 정당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강파와 통합파, 바른정당 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통합파는 그 명분을 삼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자강파는 뭐 남아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겠지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찌 됐든 11월 13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전에 가부간의 결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또 불복 뭐 이런 또 프레임이 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나가는 게 깔끔하죠.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김무성 대표와는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근데 뭐 죽자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네.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몇 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도 김무성 의원과 떨어지면서까지 버티는 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다라는 뭔가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뭐 안철수 합당? 뭐 유승민 의원의 속마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 이번에 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를 한다면 보수 대개편이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친박들은 다 물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의 새로운 보수 하면 내가 깃발을 들 수 있고 그때 새로운 통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 엄연히 중간 세력이 있다. 그건 안철수 현상으로 이미 대변이 됐다. 그런데 그 중간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럼 내가 안철수와 손을 잡든 또 내가 그 깃발 들고 나서면 우리가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충분히 가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더 버티면서 그 한국당 내에 러브콜이 계속 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야지 완전한 지방선거 전에 완전 합당이 되기 때문에 더 버티면서 막바지에 그래 보수 대통합의 명분을 가지고 일단 조건을 걸면서 이러이러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 이해가 되네요. 네. 아 한국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주도권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정치 참 재밌네요. 정치 재밌어지면서 인생 망가져요. 그래요. 자, 갑자기 MC 퀴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전 드라마는 어디서 나올까요? 1번 서울시장, 2번 경기도지사, 3번 전남도지사. 저는 이제 뭐 반전이라는 건 가능성이 낮더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야당 통합 후보로서 서울시장에 나왔을 때 저도 반전은 서울시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유는요? 네. 모르겠어요. 봉도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면!